그치. 근데 이제 약간 시간차가 있어. 네, 옛날에 이거 V앱 할 때 아, 진짜 멘탈 갑이라고 했어서 한 10편인가 아마 했을걸? 나 그때 막 그 요새 막 유튜브 막 플래티 뭐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봤고 야, 다 했어. 그러니까 너만 믿고 할게. 어, 있다 있다 이거다. 야, 됐다 됐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 오빠들 기다렸어.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3월 19일 저녁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가 딱 이게 처음, 이 V라이브가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렇게 집요하게 짜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한번 저희가 이렇게 V라이브를 해볼게요. 야, 오늘 전역자 만기 전역자 병장 이정신 씨, 육군 현역 병장. 네. 우리 이제 예비역인 거죠. 그렇죠, 예비역. 아, 축하합니다. 고생했다. 아, 아, 여러분 심지어 민혁이가 저보다 하루 먼저 이제 어쨌든 미리 나왔어요. 지금 이제 휴가 하루 좀 나왔어요.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민혁이가 군복을 입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근데 이제 또 그때 아주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 그 얘기하려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10년짜리 이제 에피소드 이제 정말 녹차처럼 우려먹을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본의 아니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조금 얘기하다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니 뭔가 지금 카메라 앞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되게 뭐랄까 사람 눈 마주치면 약간 동공지진 나고 그치 약간 좀 어색하지. 아니 잠깐만 시선 피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이제 카메라를 잘 못 보겠어. 네. 아 근데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가지고 좋네요. 오늘 또 이렇게 꽃들도 제 팬분들이 이 뒤쪽에도 이렇게 꽃들이 되게 많은데 팬 여러분들께서 또 회사로 또 꽃을 보내셔가지고 집에다가 이쁘게 데코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했나 봐요. 지금 더워갖고 교정도 하시고. 아, 교정 이제 거의 끝났어요. 아, 교정 거의 끝났고 아예 긴장해갖고 지금 더워서 잠시 이거 좀 벗고 저 죄송한데 수평을 좀 맞춰달라고. 예. 아, 그리고 저는 휴가 때도 그렇고 팬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그 SNS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 정말 전역하고 속 시원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약간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진짜 참고 참아서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저한테는 벅차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 그동안 참았던 여러분들의 보고 싶었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첫 스토리도 해봤어요. 아, 내가 도와줬잖아. 아, 삐 소리 난대요. 예, 네, 그쪽 모니터인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지금 저희 방송 모니터 해주시는 되게 또 엄청 친한 형이 지금 보고 있어갖고 네. 태블릿 소리 겹쳐 삐 소리 나. 삐 소리 뭐야? 근데 여기서도 삐 소리가 좀 나. 뭐 어쨌든 위에서 나는 소리인가? 뭐 지금은 안 나네요. 지금은 안 나시죠, 여러분? 다들 댓글 반응이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하트가 160만 개. 근데 나도 하트 계속 누를 거야. 160만 개 안 되지. 정신아. 네. 팬분들도 보고 싶었지만 네. 너도 보고 싶었어. 근데 우린 자주 봤잖아. 저희가 또 이제 휴가 나오면은 또 이제 되도록 시간을 좀 맞춰서 이제 휴가를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밥도 자주 먹었잖아요. 쉑쉑버거도 네. 먹고. 맞아. 그 앞에 우리 처음에 그걸 무슨 사진이라고 하지? 무슨? 그 동영상 업로드하기 전에 딱 그 사진. 아, 딱 그. 아, 그 뭐라고 하지? 썸네일. 썸네. 아, 썸네일. 네, 썸네일. 네, 썸네일. 썸네일 그 사진이 네. 정신이하고 휴가 때 햄버거 집에서 찍은 거잖아요. 오늘 이 썸네일이.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근데 그것도 썸네일이라고 하나? 그냥 사진? 썸네일? 사진. 예. 용화 형 그리워서 이제 들었냐고. 트로시니 들었죠. 네, 들었죠. 그래. 아 답답했나봐. 썸네일. 썸네일 사진. 강민혁 러브이스 정신 고백. 그쵸. 아 근데 요즘에 또 너무 휴가 나와 있는 동안 정말 빨리 활동하고 싶다. 이게 이제 거의 오늘 저녁 했지만 지금 휴가 동안에 거의 다 끝났으니까 기분이 막 들뜨면서 공연하고 싶다, 팬분들 앞에서 빨리 뭔가 인사하고 싶다 막 이런 기분이 막 자꾸 들더라고. 정신 안 그랬어요? 아 저도 물론 일단 팬분들이랑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이제 그런 자리를 얼른 만들고 싶었는데 요새 또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브이라이브라도 이렇게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게 첫 인사를 하게 되어서 저는 진짜 사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이게 꿈이면 어떡하지? 아니 아까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이가 자고 일어나는데 상병 말 정도 되면은 진짜 자기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있던 건 꿈이었던 거야. 딱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이제 전우들과 시간은 6시 20분 아 그럼 나라 다시 지켜야죠. 뭘. 아니 물론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조금 화가 날 것 같다. 굉장히 이제 좀 그쵸. 네. 아무튼 그리고 뭐 혹시 너무 할 말이 너무 많겠지만 군 생활하면서 팬분들도 인사도 못했고 하니까 네. 할 말 많았겠지만 특별히 팬분들한테 나도 보고 싶다고 얘기한 것처럼 정신이도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우선 너무 보고 싶었다, 뵙고 싶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당연하고 일단 앞으로 이제 그거를 몸으로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좋은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일단 그게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브이앱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향후에 이제 점점 더 좋은 활동으로 제 마음과 또 저희 CN블랙 포부를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일단 잠깐 앉아주시고 저 죄송한데 면도를 안 해서요. 저 곡 작업을 하러 왔다가 이거 뒤에 완전 가렸네. 누가 봐도 나 아니야. 알로아. 너무 엉덩이가 나오는데. 아 이렇게 나오네. 한 10초 정도 이제 이게 텀이 있네요. 우와. 아 어쩐 일이세요, 영호 씨? 저는 또 앨범 작업과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아, 요새 또 곡을 열심히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기대하세요. 아 그럼요. 아까부터 기대하세요. 사실 계속 이거 브이앱을 하기 전에 평방에서 계속 형이 쓴 노래들을 이제 듣다 왔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나 혼자 너무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아니 막 우리는 야 맞냐? 아 너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용화 형이 진짜 오늘 딱 여기 우리 이거 하는 걸 준비하는 거 와서 보고 와 진짜 저녁이네. 진짜 축하한다고 해줬어. 네, 와 이제 실감 났어. 아니 나는 약간 보면서 약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예요? 팬분들에게 그 저녁 신고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저녁 신고를 딱 하고 해보셨죠? 네. 형 했잖아. 네. 그러면은 신고 좀 뭐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병장 이정신은 2020년 3월 19일부로 육병장에서 만기 전역을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합니다. 충성. 그래. 충성.
형네 충성인가? 우린 특공. 특공. 와, 와. 인사가 다 다르네. 넌 뭐야? 나 전진. 아 전진. 아 전진. 전진 이렇게. 어. 전 진. 그 전진으로 하면 안 될 거야. 힌 힌. 약간 이런 느낌. 어, 어 뭐야 이 목소리. 힌 힌. 약간 살짝 조교 느낌이 있는. 아 그럼 여기 한 명씩 한번 해봐봐. 예. 아 먼저 준현이 먼저. 아 먼저. 아 먼저 해야지. 아 내가 그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형이 형이 그거를 해주시고 받을게요. 빰 종현님 입장하신다. 빰빰빰빰 어떻게 하냐? 아예 군 앞에. 자 색소폰 입장 신고. 종현님 입장하십니다. 드디어 빰빰빰빰빰빰빰빰 납땅 나오면. 부대열 중션. 부대열 중션. 부대열 중션. 부대 체력 체력. 일중션. 자 한 명씩. 아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 너무 그렇게 아, 말로 안 된다. 해라 빨리. 아직 군인이네. 아직 덜 풀렸네. 빨리 해봐. 그래. 보고 배우는. 그래. 하자. 첫 시작이 뭐라고? 첫 시작이 뭐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해야지. 교육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 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사회자분님. 자, 정현님께 경례. 충성. 충성. 첫 시작이 뭐라고? 신고합니다. 신고합니다. 병장 이정 씨는 2020년 3월 19일부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아, 오케이. 바로. 아, 아 오케이. 아니, 이게. 진! 진! 하면 해야지. 자, 자, 자. 아니, 살짝 이쪽 봐야지. 종영아님께 인사. 전! 진! 전진! 신고합니다! 군인의 교적이 되게 돼 있나? 피어싱하게 돼 있나? 피어싱하게 돼 있나? 신고합니다! 병장 강민혁은 2020년 3월 19일부로 병장 만기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예 신고합니다. 전! 진! 진! 아, 약간 전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눈썹 끝으로 와야 되거든요. 아예 좀 저 약간 이런 거 민감해요. 아, 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 점점 내려왔나 봐요. 충성은 어떻게 복식으로 해? 힛! 힛! 이렇게 하네. 아, 제가 아 충성! 오. 아. 나는 이 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게 막 충성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막 많잖아. 아, 저 딱 이렇게 저기서 군생활 혼자 하셨냐고요. 아, 그러니까 다 우리도 제식 다 배우는데. 아, 저기, 나 때는 저기, 나 때는 저기요. 중요하거든. 여기 주름 잡지 마세요. 여기 특공 있고 진짜 그 좀 주름 좀. 저 사단장 이제 포상 받은 1등 나이가 들어서 주름 저기 주름 좀. 아, 저기 주름 좀 잡지 마세요. 나이스. 그럼 뭐 저는 이만 빠져.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그냥 뭐 저도 이제 뭐 할 일이 있고 저는 이미 저 알로하로 알로하라는 그 V앱으로 이거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와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그냥 그런 예, 예. 알잖아요 그 근데 뭐 팬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거 아, 뭐 저는 솔직히 네. 오늘 두 분이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있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슬슬 빠질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오늘 둘이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 아 제가 좀 슬 빠져보려고. 네, 아, 예. 아니야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케이크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 그렇죠 그래도 아, 말은 네, 그렇게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아,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제가 가볼게요. 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마스크로 너무 중간에 껴있으니까 너무 그 이상하네요. 아, 너무 그 화사한 그림 죄송해요. 고마워요. 빨리 수고해. 어 연락해. 네. 네. 어 그래. 수고하자. 아, 일단 이 케이크를 조금 어 이 케이크 되게 공들인 케이크네. 야 아니 쓰러져. 아니 아니 사실 여기 잡고 있을 거야. 오 되게 뭐야 근데 자세히만 한번 볼래. 저기 알로아 근데, 형 기분이 좋네요. 크크크. 이게 나고 아 이게 정신이구나. 이름도 써 있네. 오 진짜. 이게 나고 이거 또 되게 잘 그렸다.
그러니까 손 귀엽네.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응, 먹을 수 아, 이거 마카롱이네. 아, 마카롱이네, 마카롱. 이야. 아무튼, 네. 이렇게 저희가 2018년 7월 31일에 입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같은 날 입대했죠. 아, 동반 입대는 아니고 그쵸? 같은 날. 근데 입대. 사실 뭐 동반 입대라 다른 게 없죠. 우리는 마음은 다 같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2018년 7월 30일 정말 너무나도 더운 그 날씨에 입대를 해서 아 우리 그 얘기 한 김에 뭐? 처음 입대할 때 당시로 약간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까? 오케이 입대했을 때 그리고 그 훈련소 때 어땠는지 훈련소 때 어땠는지 네. 완전히 우리 이제 작년으로 더 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재작년이야 저희가 해수로 3년을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 싫었고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그쵸. 그랬는데 어떠셨어요, 민혁 씨? 군 생활. 어, 우리 훈련소 때로 한번 돌아가자. 와, 근데 31일에 똑같은 날 정신 이제 어디로 갔지? 아예 세종으로 갔나? 그렇지, 난 네, 세종으로 갔지. 왔고. 넌 용인이. 저는 이제. 신교대는 신병교육대대라고 하죠. 그 신병교육대대는 용인으로 갔어요. 용인 이제 55사단을 그렇죠. 가서 거기서 이제 신병교육대 교육을 받았죠. 아 근데 갔는데 진짜 덥지 않냐? 와 근데 진짜 더 나는 정말 더. 너 몇 킬로 빠졌어? 나는 교육대에서 훈련소 때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오 진짜. 훈련소 때는 진짜 잘 먹고 아 진짜 파이팅 해야지 그리고 다 그 생활관 동기 애들끼리 운동 계속 열심히 하고 어, 그래서 지쳐도 운동하자 그래서 우리 진짜 운동 열심히 했어요 더운데 그냥 다 웃통 까고 남자들끼리 근데 훈련병 때는 이제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그쵸 저는 훈련병 저는 뭐 몇 번 훈련병 이렇게 저는 311번 훈련병이었는데 1번 진짜 1번이었어? 진짜 1번 훈련병 그럼 1번 훈련병이야? 1소대 일생활관 1번 훈련병 그럼 아무튼 훈련 그 번호로 이제 불리면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더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 정말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 그냥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더웠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활관 온도가 온도가 있는데 32.6도 이랬어 생활관 근데 온도가 그때 당시에 2018년도 그때 7월 31일 입대하고 그 8월 때 정말 막 기록적인 더위여서 훈련을 하다가 못할 때도 있었어 물을 진짜 계속 줬어요 마시라고 훈련해도 물 마시면서 하라고 물을 아예 이렇게 주더라고 해서 그때 그리고 만약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조교들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조교분들이 진짜 고생인데 어, 그때 기억이 나네요. 엄청 엄청 더워서 훈련소 때 와 정말 군대구나 너무 힘들다. 그렇죠. 또 안 해봤던 엄청난 그 단체 생활. 어, 안 해봤던 거니까. 어, 그 또 군기도 이제 첫 이제 사회 생활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제 단체 생활의 거의 끝판왕인 이제 군대에 들어와서. 정시 너도 땀 많지 않나? 어, 엄청 많지. 그러니까 우리 실물로 다 땀이 많은데. 나도 땀 진짜 많은데 와 정말 나 그래서 잠자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딴 건 다 필요 없고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치. 자는 게 가장 힘들었고 샤워를 해도 샤워하고 이제 갔다 와도 또 땀이 나 이 땀을 계속 식혀야 되는데 식힐 데가 없으니까 그 팬분들이 군생활 중에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한번 물어보시는 분 있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뭐 군생활 하면서 뭐 힘들다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이 시간이 되게 소중했어요 2년 안 되는 이 1년 우리 한 1년 9개월 정도죠 그쵸? 20개월? 20개월 조금 넘는데 한 약 600 그러니까 일로 일수로 치면 이제 600일 정도 왔는데 그 600일이 막 아 막 누구는 엄청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물론 이제 훈련병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이제 막 저는 한 9kg 빠졌어요. 아
9kg. 물론 그 전에 이제 막 맛있는 거 조금이라도 더 먹고 가려고 막 많이 먹고 새벽에도 막 엄청 먹고 그래서 살이 좀 찐 상태로 가는데 완전 무방비로 뭐 근데 사실 막 초코 과자도 못 먹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9kg 정도가 빠졌고 근데도 힘든 것보다는 나는 이제 진짜 이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나를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어쩔 때는 좀 뭐 일찍 잘 때도 있고 어쩔 때 엄청 늦게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고 막 그런 불규칙한 이제 패턴으로 살다가 정말 뭐 때 되면 밥 나오고 이제 그런 정말 일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계획된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제 완전 바뀌면서 솔직히 몸도 조금 더 건강해지고 운동을 매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냥 뭐랄까 이 멘탈 자체도 좀 되게 맑아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네. 저도 이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잡생각이라고 하죠? 뭐 다양한 생각들 너무 막 너무 예민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덜어내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롭게 알게 된 동기들, 뭐 선후임들, 전우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그 상 거기서 이제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 재밌게 친구들처럼 지내지 않았나. 이제 왜냐면 좀 나이가 있는 상태로 갔으니까 입대할 때는 뭐 당연히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군인들은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이 차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은 좀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되게 친구처럼 저도 20살 때 막 들어온 그 전우들처럼 친구들처럼 그 21살, 22살로 돌아간 느낌? 그래서 좀 뭐랄까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서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친오빠가 군대 얘기하면은 약간 전공책처럼 따분한데 이제 오빠들이 얘기해주니까 동화책 같다고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오늘 이후로는 군대 얘기 이제 많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안 해요. 오늘 이제 저녁을 하는 날이니까 이게 또 군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군대 얘기 많이 안 할게요. 또 민혁이는 또 그중 군대 얘기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별로 하는 걸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민혁이 형 나 이소대 조교였어. 또 이제 중 대장이라는 분이 조교가 많죠? 그렇죠 많죠. 조교가 많죠. 그러니까 이름을 정말 써서 좀 알았을 텐데 몇 명 그래도 왜냐면 제가 조교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나도 맨 처음에 조교를 생각했어. 그 조교들이라고 했나 친구들이 다 전역했으니까. 그렇지. 전역했으니까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네가 제일 늙었는데 뭐. 그 조교님들. 네 그 조교님들이 또 너무 잘 챙겨주기도 했고 또 너무 뭐 할 땐 하고 하지만 또 열심히 하니까 그치. 제가 또 열심히 하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혹시 사단장 표창 받으셨다는 그 얘기 또 내가 오늘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사단장 표창 받은 거 오늘까지만 아려 최고 아 민혁이가 이 얘기가 하고 싶구나 하고 내가 바로 그쵸 그 이 사단장님 표창장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거죠. 보통 한 기수에 이제 한 250명 정도 되나요? 300몇 번이었다면서요. 300몇 명이 몇 번이었다면서요. 번수가 번호. 그러네. 300명 정도 돼요. 300한 250에서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아무튼 네. 그 몇백 명 한 2, 300명 되는 그 인원 중에 네. 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한 친구를 전우를 뽑아서 3명을 뽑아서 그 3명밖에 안 뽑아요? 네 저희는 한 5명 뽑는데 저희는 3명 3명 뽑아서 그 수료식이라고 하죠. 네. 수료식 때 막 부모님들 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훈련받은 모습들을 이제 딱 늠름하게 보여주는 그 자리잖아. 그쵸. 거기서 제식으로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그쵸. 목소리와 제식으로 그쵸. 그때 저는 그 목소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때 저는 그때 단상 위에 있었어요. 네, 단상 위에서 1등을 해서 뭘로 무슨 1등 하셨어요? 전체 총 1등. 성적 1등? 그러니까
진짜 모든 재식 뭐 훈련 뭐 받는 이런 태도 아 그게 등수로 나뉘어진 그게 점수가 있어요. 네. 그 그러고 있잖아요. 특급 전사 하셨잖아요. 그, 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아 그거 좀 이따 할게요. 네. 특급 전사니까 알잖아. 그 급수가 있어요. 뭐 사격을 몇 발 맞추면 뭐 특급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네. 1등을 한 거죠. 다 이제 거의 올 특급을 받았죠. 그래서 사단장님 표창 또 휴가도 한 5일 받지 않나요? 5일 주 받았어. 와. 그래서 그때 열심히 했죠. 휴가 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전 나라를 위해서 특급 장사를 했는데 휴가 때문에 아 휴가도 덤으로 오니까 아 그쵸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휴가가 온대요. 그러면은 뭐 저도 뭐 자랑은 아닌데 뭐 특급 전사 그냥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할 거면 저는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 네. 사실 이제 그 특급 전사 나이 값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받아버렸지 뭐야. 역시. 예,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한 저는 뭐 얼마 못 받았고 네. 한 6일 정도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요. 네, 5박 6일 받았고, 아 근데 별거 아니에요. 다 네. 받는 건데요, 뭐.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 아니야. 여기까지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많아. 자, 이제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이거는 그냥 약간 저희가 재미 삼아서 얘기한 거고. 자, 여러분 32사단 본부대 최초의 특급 전사 이정신. 보고 있나? 또 나의 후임들이 또 이렇게 보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해요. 군대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약간 특급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게 같은 날 입대했고 같은 날 전역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경쟁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재미삼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했고 또 즐기면서 했고 그쵸. 또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기간 동안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또 전화 정신이나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우리 리더 이제 용화 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특공대로 가게 되고 또 조교분께서 그 아까 그 조교가 이소대 류한준 조교라고 자기가 이름 기억해요? 아 기억하죠. 한준 씨 기억하나요? 아, 어디 사는지도 알아요? 여기 바로 앞에 살아요. 그래요? 아니 뭐 특급전사 얘기 더 해달라고 했는데 아유 수현씨 아니야 아 맞다 제가 또 군생활 때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왔었거든요. 또 그것도 기억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계시고 치치따따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아 잘 지내고 있죠. 너무 보고 싶었고 네. 아 역시 그 집에 이제 밥 주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네. 안 오던가요? 잘 안 오더라고요. 신바도 이제 저 보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다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냥 딱 문 앞에서만 왔어? 왔구만 몇 시지? 늦었구만 하면서 이제 돌아가요. 아, 몇 시지 뭐예요? 에? 에? 아니 아니 신바가 좀 그러네요. 민영 예 신바도 잘 지냈어요? 신바도 굉장히 잘 지냈죠. 아 그리고 용화 형 집에 쳐들어간 썰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게 잠깐만 죄송한데 왜 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거리를 썰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yes sir. 와 진짜 옛날 사람이다. 와 yes sir이래. 썰 뭘까? 왜 썰이라고 할까? 사실 이야기 그 이런 제가 단어들 좀 저 이런 약간 변종 단어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 이야기 설자 써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썰일까요? 예스 진짜 재미도 없고 근데 자꾸 예스를 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아? 아 이거 정답 제 생각난다. 예스 알았어 미안해 그만 아니에요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정신이 그리웠어. 오랜만에 강민혁 개그 들으니까 돌아온 것 같다. 아. 예, 여전히 재미없죠. 예,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설이라고 해주신 이야기설. 예, 알아요. 이야기설이라는 거는 대충은 알겠는데 왜 썰이냐고요? 설 말고. 이렇게 사람이. 그 민혁이가 그 용화 형 집 들어간 설 좀 알려주면 안 될까?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왜 이야 뭐 쳐들어간 썰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이
한글 말할 때 네. 그거보다 좀 더 세게 발음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세게도 세게 발음하느라고 막 평상시 말할 때 말하다가 세게 이게 이렇게 이게 세게로 네. 많이 발음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야 너 그러면 이런 거 너 그런 이야기 설 좀 얘기해줘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설 좀 풀어봐. 이렇게 이야기 설 좀 풀어봐. 이야기 설 좀 풀어봐.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거는 세게 하는 건가요? 세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세게. 이거는요? 세게. 세겐데요? 맞춰보세요. 세게. 네. 맞춰보세요. 네. 이게 세겐지 세겐지? 네. 세게요. 전 세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세게요. 전 세게 했어요. 뭔 줄 아는 거예요? 아, 와, 진짜 못 받아주겠다. 이런 단정한 단어. 여러분. 오늘의 TMI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TMI인 거 네, 맞고? 오늘의 TMI고요. 아무튼 뭐, 썰 보다 아 이 썰 얘기 이제 그만하시죠 여러분. 네. 내가 맞네. 썰 풀자 이게 맞. 근데 사실 제가 요새 막 이렇게 신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제가 왜 서른 살이나 돼서 이제 왜 이렇게 여러분 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저는 이 텐션 쭉 갑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길 가다가 잡고 저녁날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진짜 다 미쳐 날뛰며 그쵸 행복하죠. 왜냐면은 솔직히 우리 그 학교 다니다가 졸업만 해도 네. 막 이거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 졸업했을 때 그 기분 그리고 또 뭐랄까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하고 헤어지면 또 슬프고 하는 것처럼 네. 저희도 똑같았어요. 같은 생활관 사람들이랑 그렇죠. 저는 또 슬프고 네. 또 인사할 땐 슬프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아 이제 끝났구나 홀가분한 마음 이것도 있고 또 저한테는 또 정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똑같을 거지만 저한테는 끝나고 이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우리 멤버들이 있다는 거 우리 회사가 있다는 거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엄청 설렜죠. 누구보다 제 생각에 저녁날에 설레는 사람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저희는 카메라로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저 다 보이는데요? 이것만 여러분 안녕. 와 다양한 나라에서 시청해주고 계세요. 네. 아빠 가방. 네. 어쨌든 여러분들 보는 거 자체가 CG 세미오룸. 아 하트 누르고 있었어요. 530만 개인데요. 부족합니다. 야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해달래. 네 그래 아니 이렇게 군대 얘기 듣고 싶은 적이 처음이네. 진짜 아니, 다시는 군대 얘기 못 듣게 해. 듣고 싶지 않게 해주자. 오늘 한번 브이라고 한번 날 세볼까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용화형 집에 쳐들어간 그 이야기 설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용화형이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그때가 몇 시였죠? 한 시? 12시 한 시? 밤 12시 한 시였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 안 그래도 우리 그때 보려고 했었다가 못 본 날 있잖아요. 저녁을 같이 먹자 안 먹자 이렇게 하다가 맞아요. 그러다 그냥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쳐들어갔어요. 네 쳐들어갔어요. 뭐 했냐고요? 저희 뭐 했죠? 진짜 3시간 동안 수다만 떨었죠. 수다 떨다가 뭐 먹었죠? 저는 닭주스 먹고요. 용화 형 집을 털었죠. 네, 용화 형 집 털고 쑥떡 먹고 고로케 같은 거 먹고 쌀고로케인가? 아, 그 무슨 찹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건강식을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얘기도 해야겠다. 아, 군대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 저하고 정신이랑 말년 휴가 나왔을 때 네. 용화 형이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아니 나가서 밥 먹지 왜 굳이 집에서 먹지 이랬는데 와 집에 딱 들어가는데 용호 형이 한상 차림을 차려준 거야. 맞아요. 그때 와, 폭립이랑 막 그렇죠 바베큐 폭립이랑 샐러드랑 그다음에 토스트 같은 무슨 마늘 약간 한 그런 바게트 빵 같은 거랑 뭐 갈릭 브레드라고 하죠. 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그게 갈릭 브레드라는 게 솔직히 생각이 아직 안 나요. 아직 안 나요. 교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교정이야 상관없고 네, 아직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전 네. 놀랬어요. 형이 이제 그랬죠? 밥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또 한상 차림으로 그러니까. 저녁 미리 축하한다고 이제 저녁 파티를 파티죠. 네. 그렇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형이 요리를 하는구나. 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그쵸 이런 상을 차려줬다는 것 자체가 뭐 그거 직접 요리를 했건 말건 이걸 떠나서 그쵸. 그냥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마음 자체가 우리 깜짝 놀랐고 오늘도 갑자기 이렇게 딱 거 꽃이랑 이렇게 주는 용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시들었네요. 아 그만 뚱나라. 너랑 나랑 이래서 맞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안 하잖아. 너랑 나랑 진짜 재미없어. 너 나 때 너 나 와 알았어 특급 친구야. 너 나 없지? 큰일 나. 알았어. 아 뭔 얘기할 했지? 이제 뭔 얘기할 했지? 아 어쨌든 아 그만큼 이제 영화 형이 먼저 전역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웃고 하는 와중에 정말 이게 꿈이라면 딱 눈을 떴는데 1병 한 6호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제 옆에 이제 전우들과 이제 정말 차가운 나의 광물대 딱 보여.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얘기해봐요. 네? 전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지금 이 라이브가 꿈이다. 이 라이브까지 말년후가부터 이 라이브까지가 꿈이었던 거야. 굉장한 그러니까, 긴 꿈. 아 다시 1병이에요? 그쵸. 1병 2호봉으로 합시다. 근데 그거 이해해. 1병 2호봉 때는 그런 꿈 꿀 수 있어. 그만큼 힘들거든요. 아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잠깐 약간 멘탈이 깨졌다. 1병 2호봉 때는 그런 꿈 꿀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정신 차리고 동기들이랑 또 재밌게 놀고 또 훈련 받고 일하다 보면 다시 이 순간이 올 겁니다. 진심이세요? 진심이라고 해도죠. 예, 그렇죠. 예. 저는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이 말이 딱 공감 가지 않아요. 1병 2호봉 때문에 이런 꿈 꿀만 하다. 아. 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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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게 혹시나 뭐 아직은 그 이제 요새는 또 군대에서 한 평일에 3시간 정도 1병 강민혁 일어나라. 그리고 이 기상 낙하에 아시죠? 어. 딱 그게 들리면서 이 꿈이 딱 깨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자꾸 왜 날 죽이려고 하냐. 와 자꾸.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현실이 꿈처럼 너무 좋다 이 얘기를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싶었던 건데. 자꾸 칼을 들이미네 막. 아 아무튼 너무 좋아요. 네. 아 근데 다들 그거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 그 치열 교정 하는 거. 아 저는 원래 치열이 나쁘지 않은데 저기 어금니 쪽에 뭐랄까 연구치가 없어요. 연구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빨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임플란트가 너무 어렸을 때 나갔고 좀 작고 그래서 어금니가 다 그래서 치열이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어금니 쪽을 좀 치열 교정을 하려고 막 자꾸 밥 먹고 이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맴짓. 야, 너 이런 단어 알아? 맴짓. 야. 근데 제가 여러분 좀 되게 젊어졌어요. 이런 신세대 언어 맴짓. 맴짓이 뭔지 알아요? 마음 찢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그냥 원래 쓰는 자자성어 아니에요? 요새 좀 유행해요. 뭔데요? 내로남불 하지 마라. 아니죠. 뭔지 알아요? 아니죠. 정확하게 그 국어적인 그 문장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언제 쓰는지는 알죠. 근데 그거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신세대들이 쓰는 단어를 제가 좀 많이 안다. 요즘 내로남불을 쓰는 신세대들이 있어요? 자자성어 써요 요즘 애들? 아니 약간 이런 그 그때 그때마다 좀 이렇게 분기별로 좀 유행을 바꿔서 쓰거든요. 저희 우리 신세대는 그래요. 아 그쪽 그 네. 정신이 있었던 사단은 되게 공부를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도 많이 하나 보다. 분기마다 새로운 막 그런 자자성어 써서 신세대들은 아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막 뭐 보통 이제 우리 전원들이 이제 21살, 22살, 조금만 하면 24살.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이 쓰는 단어들은 제가 다 알죠. 옛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 있고 귀여워 하시는 분 있고 점점점점 물음표 하시는 분 있고 야 그리고 잠깐만 맞아 내로남불이 왜 사자성어야?
사사 선거 안 됐어요? 왜 사사? 봐봐, 너 모르지. 야, 보셨죠? 와, 내로나 사무소. 내가 하면 로벤스, 어.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나 불이야. 아, 그래? 무슨 사자 선거야? 그래, 아까 내가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정말. 아니, 조금 아니 세대 차이가 좀 난다. 아니 요즘에 그런 신조어도 그런 단어 국어 사전에 올라가던데 내로남도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니 뭐 올라가든 이제 어쨌든 사자성어는 아니란 말이죠. 아 오케이. 얼굴 빨개졌네요. 더워요. 얼굴 빨개졌어요. 더워요. 아 재밌다. 민혁 씨가 어쨌든 저보다 조금 더 그 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물 갔대요. 그러니까 나도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쓰질 않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몰랐던 거지. 민혁이 TMI도 몰랐었다고요? 네. 지금은 알죠. 뭔데요? 뭔데요? Teach me information. 몰라요? Information 나에게 알려달라. 아 장난이야. 우와. 아 진짜. 와 여기 앞에 스태프분들이 진짜 바로 맴짓.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래. 그래 뭐 약간 이런 거는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뭐 맴짓 아 예 어쨌든 이 기나긴 군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첫 인사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뭐 어떤 거? 그러니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런 어쨌든 아, 뭐 방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8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43분이 지났으니까. 어, 벌써요? 네. 아직 더 하고 싶은데? 아니, 더 할 거예요. 오늘 1시까지 할 거예요. 저녁 아, 먹는 거 방송까지. 오케이. 아 네. 그럼 우리 약식도 시켜 먹자. 네. 어쨌든 아 일단 오늘 이 방송은 저희가 오늘 저녁한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마련한 자리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하고 재밌게 즐기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군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군대 얘기요? 네. 아니 뭐 아까 말씀하신 것 훈련 받았을 때 뭐 갑자기 뭐 너무 힘들었다 아니면은 뭐랄까 정말 이건 에피소드 할 만하다 뭐 이런 썰 같은 거 아니 이런 이야기 같은 거 뭐 사실 저는 그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에 대해서 뭐 힘들다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는. 아 그러니까 뭐 물론 힘든 게 굉장히 많았고. 아 그냥 에피소드. 에피소드. 지금 바로 생각은 안 나네요. 혹시 아, 민혁 씨 있으세요? 저는 많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혁아 SNS 많이 해줘. 예,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는 모르겠고요. 자주 할게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병사 강민혁으로서의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SNS는 잠시 안 했던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강민혁으로 돌아왔으니까 SNS 인사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 강민혁의 SNS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그렇죠 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화생방 얘기 아니면 뭐 사격 얘기 아 민혁이가 저를 데리러 왔었을 때 정말 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아 그거 이야기 풀어요 지금 풀지 말까요? 아, 풀어요? 아니 듣고 싶어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오케이 뭐 제가 실수한 건데 뭘 아니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정신이가 잘 제 대처를 해줘서 대처 네. 어쨌든 해줘서 아 뭐 고마워 이게 오케이 해결했다 이래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좀 길더라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루 먼저 나왔고 다음 날 이제 정신이가 말년 휴가를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정신이도 고생했고 날짜도 다른데 그래도 같은 날 저녁하고 입대했고 하니까 인사하러 가야겠다. 내가 데리러 가야겠다 해서 군복을 입고 오셨잖아요. 군복을 입고 정신이가 있는 사단 앞으로 갔습니다. 사단 앞으로 가서 정신이가 오는 장면을 이제 같이 찍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씨 너무 막 촬영 준비도 안 되는데 카메라 얼른 꺼내갖고 핸드폰을 들고 차에서 내려서
정신이 오는 거 찍으면서 같이 막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영상을 남겼어요. 그쵸. 추억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매니저한테 부탁해갖고 같이 막 사진도 찍고 해서 아 이제 출발하자 집에 가자 야 뭐 먹을래 이러면서 차를 탔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앞자리에 앉았었고 이제 정신이도 오니까 둘 다 뒤에 자리에 탈 줄 알고 전 뒤에 탔어요. 이제 운전석 뒤에 타고 야 정신아 뒤에 안 앉아 그래서 어디 앉을 거야 되네 앞에 앉는데요. 그러면서 앞에 그 조수석의 문을 딱 열면 열었는데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그쵸. 났죠. 근데 저는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알아요. 제가 그 전날 군대에서 나오자마자 휴가 나오자마자 S20죠. S20 갤럭시 S20을 너무 그렇게 아 예 죄송해요. 네. 아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아 예 새로운 휴대폰을 샀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휴대폰을 사서 이제 열심히 막 데이터 옮기고 이래서 차 문고리에 넣어놨는데 정신이가 그걸 열면서 그게 떨어진 거죠. 그렇죠. 심지어 오시면서 데이터를 다 옮기셨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아, 아직 전화도 한 통 못 해본 새 핸드폰이었는데 깨졌더라고요. 와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적.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미 핸드폰은 깨졌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정신이가 이제 그 적막함을 깨려고 야 너는 왜 핸드폰을 거기다 넣어놔갖고 왜 여기까지 와서 불편하게 하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되게 염치 없는 놈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깨려고 약간 재미 웃기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는 이미 뭐 화는 안 나 있었어요. 이미 깨진 거 뭐 화내서 뭐 합니까? 네, 그래서 야 근데 정신이가 막 하필 딱 그때 그 자리에 문고리에 자기 핸드폰도 거기다 놓더라고요. 야 너도 거기다 놓잖아. 우리 핸드폰 원래 거기다 놓잖아. 이래서 아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깨진 그쵸.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새로 살까? 이걸 새로 샀는데 또 살까? 이걸 수리해서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쵸. 여기서는 이제 제가 코스를 봤잖아요. 아,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민영이가 이제 거의 한 새벽 5시, 6시쯤에 일어나야 이제 그 시간에 저희 부대에 이제 올 수 있거든요. 그쵸. 서울에서 오려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쪼개서 어쨌든 오면서 이제 핸드폰을 다 옮기면서 이렇게 왔었을 텐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핸드폰도 바로 전날에 산 새 거 완전 최신형인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아 그냥 내가 나 그 핸드폰을 네 핸드폰 거기 두는 게 국룰이래요. 오케이. 아 저는 뭐 잘못 안 했다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결국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뭐 민혁이는 뭐 아 괜찮아 이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는 제가 아 그냥 그 핸드폰을 그럼 그 공기계를 날 주고 이제 제가 기분 좋게 하나 사주고 저도 그냥 그 액정만 이게 고쳐서 쓰면 되니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아니면 이제 뭐 고쳐서 뭐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차 안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 그거였어요. 그냥 아 괜찮아 아, 진짜 괜찮고 네, 그렇죠. 화도 한 번도 안 났었고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날이니까 저도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이없게 웃긴 날이죠. 네. 어이없게 웃었고 또 네. 너무 좋은 날이다 보니까 화도 안 났고 네. 그냥 이거 나온 거 정신이 본 거 자체가 기분 좋은데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아쉬운 그런 거였지. 그냥 어이없어 웃기만 하다가 화 내셨어요? 한 번도 낸 적 없는데? 없었잖아요. 없었죠. 아, 한 번 없었죠. 그래서 야 이거 그때 매니저한테 이거 수리해서 너 써라 그리고 나는 그냥 새 거 살래. 그래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거 샀는데 네. 저녁은 아니라 이제 말년 휴가 나와서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샀는데 이게 네. 새로운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정신이 왔죠. 아 괜찮아라고 했는데 네. 수리 센터를 갔는데 결국엔 이제 그렇죠. 되게 말끔하게 새 걸로 고쳐주더라고요. 네. 요새는 또 이제 그 배터리랑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냥 똑 해서 똑. 네. 그리고 값도 그렇게 비용도 많이 발생 안 하고 새 거라서 50% 파손 보험이 돼 있어. 그거는 이제 캐시백 해주기로 했는데 왜 그거 안 주세요? 언제요? 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수리비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30원이라고 치면 제가 30원을 제가 결제를 했잖아요. 네. 그 반은 이제 민혁 씨 계좌로 네. 캐시백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니 캐시백 안 해요. 이제 곧 될 거예요. 아니 그 50% 할인 아예 원래 돼 있는 거. 아, 캐시백은 안 아 저는 캐시백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야. 저 이런 거 되게 독사 같거든요. 독사 같으니까 한번 잘 알아봐요. 아무튼 그래서
수리 비용이 괜찮아서 새 거 사는 것보다는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오빠 그래서 이거 홍보 아니죠? 라고 하시는데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가 이제 그때 야 나 마음 불편하니까 그냥 이걸로 해 정신이가 이제 수리 비용을 해줘서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새 거처럼 이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이 말로는 왜 굳이 여기까지 멀리까지 왔는데 나 불편하게 했다 아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언제 그렇게 염치 없게 얘기했습니까 아 염치 없게 말한 거 아닌데 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해요 그건 아니고 와 이거 아니 당신 내가 잘못 이런 식은 나 장사하네 아니 내가 잘못 이런 식은 장사하네 잘못 얘기했나 네 그러니까 아 이거 10년짜리 안주다 안주거리다 그 네. 녹차처럼 얼마나 우려먹을까 멀리까지 5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휴대폰도 막 그쵸. 아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지금도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순간 이후로 한 번도 화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그리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솔직히 뭐 화내는 건 좀 이상하죠 그쵸 예 네. 아니 그렇다고 생각해도 화는 좀 우리가 뭐 12년 동안 알았는데 그걸로 화를 낸다? 아 저는 그런 거 서운하죠 서운해 아, 나 서운해 저는 새로 살려고 강사장 이러면서 강사하네 아니, 새로 살려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아 네. 근데 죄송하고. 이게 진짜 웃긴 거는 정신이도 너무 마음이 이쁘고 착하니까 또 그렇게 저를 걱정해 준 거죠. 그래서 아, 10년 동안 내내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게 재밌고 웃길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저를 또 괴롭히실지 정말 속상하네요. 아니에요. 이거를 아니에요. 나 별로 안, 원래 괴롭히려고 했어. 근데 이미 이제 너가 이제 아, 내 걸로 쓰게 해 이렇게 하는 순간 아, 10년짜리 안 줄 거리였는데. 만약에 저였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정 씨가 그래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또 일단 데리러 와줬다는 거 자체가 아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어. 네. 근데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SNS 이제 그때 민혁 씨가 이제 저를 데리러 왔었을 때 이제 영상이랑 이제 사진이 있긴 한데 우리 그 매니저님께서 우리 굉장히 오래 같이 일한 우리 또 종진 씨가 사실은 정말 못 찍으셨더라고요. 진짜 없더라. 올릴 수가 없어요. 건질게 없어. 진짜 올릴 수가 없어. 우리 종진이 분명히 잘 찍었는데. 2년 동안 사진 찍는 것도 많이 연습해 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태아가 됐더라고. 우리가 기껏 엄청 키워놨더니 네. 다시 돌아갔던데. 아 정말 우리 종진 씨도 이거 보고 계시면은 사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런. 약간 웃긴 해피닝이 있었죠. 그렇죠. 네. 혹시 군대에서 제일 많이 운동한 게 뭐예요? 저는 헬스 아니면 뭐 헬스 아니면 유산소? 일단 기구 자체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게 맨몸 운동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푸시업을 많이 했고 그것도 뭐 아시다시피 뭐 거의 장난 아니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제가 또 요새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좋은데요? 네. 아유,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튼 저는 푸시업을 가장 많이 했고 유산소도 많이 하고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몸이. 민혁 씨는 운동 많이 하셨나요? 저 탁구를 참 많이 쳤어요. 탁구. 탁구. 탁구를 정말 많이 쳤어요. 나 때는 말이야. 아니, 잠깐만. 탁구를 솔직히 말하면은 군대가 거의 처음 쳐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처음 쳐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탁구 우리 고등학교 때 슬리퍼로 손 끼고 이게 탁구 안 치셨어요? 아 그건 거 말고 탁구대에서 탁구 친 게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 처음이야 해서 그 탁구 잘 치는 이제 후임이 있었는데 동기였나? 어쨌든 탁구를 처음 쳤다 처음 쳐본다 가르쳐달라 해서 처음 쳐봐서 배우는데 다음날 탁구 쳐봤던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잘 친다 이거예요? 아니 쳐본 적 있던데 해서 나 쳐본 적 없는데 유튜브에 탁구 치는 영상 있다고. 아 근데 우리 멤버들끼리 탁구 쳤던 그 영상 있더라고. 막 나 기억납니다. 어딘지 아는지 기억납니다. 거기가 우리 팬사인회 하는 그 뒤편에 있는 거. 우리 또 앞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같이 계셨어요. 아니 그 영상 유튜브에 있더라고. 네. 아 뭐 어때요? 아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괜찮대요. 아, 아직 이게 혹시 유튜브 많이 봅니다. 군인 물을 아직 못 벗어갖고. 그럼요. 어쨌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슬리퍼를 좀 쳐서 그런지 어쨌든 그런 영상을 보는데 와 우리 진짜 못 치더라고요. 아 진짜 못 하더라고. 아 근데 지금 치면 상대가 안 돼. 제가요? 네.
내 생각에는 와.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와, 그 위에가 저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 정말. 아, 어쨌든 탁구를 좀 많이 쳤던 탁구, 것 같아. 탁구 나중에 탁구 할 기회가 있으면 꼭 찍어서 저희가 올릴게요. 누가 이겼는지 이제 승패까지 제가 깔끔하게 뭐 물론 적겠지만 네. 제가 또 탁구도 특급으로 치기 때문에 네. 아 요새는 또 너튜브라고 또 하기도 저도 운동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저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어... 네. 그래도 그건 좀 아쉽지만 근데 뭐 예 네. 그쵸 네, 하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어? 어 떴다. 얼죽코가 뭐예요? 얼죽코 얼죽아는 알죠? 얼죽.. 아 얼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아까 얼죽코는 뭐야? 어, 얼어 죽어 얼어 죽어도 코코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얼어 죽어도 코. 아니 알려주지 마요. 이게 제스처 하나로 알았어. 정신이가 얼죽코예요. 정신이가 얼죽코고 저도 얼죽코인데 얼어, 많이 없어요. 얼어 죽어도 코골이? 코가 많이 없어갖고 정신이만큼은 아닌데 저도 얼죽코에 가깝지만 정신이는 진짜 얼죽코. 얼어 죽어도 코봉이? 오케이. 얼어 죽어도 코. 얼어 죽어도 맞죠? 어, 얼어 죽어도 맞아. 얼어 죽어도 코. 오케이, 모르니까 패스할게요. 코빵망이. 아, 보지 마요. 아, 보지 마요. 평생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재밌어. 마지막에 알려줄게. 얼어 죽어도 코. 계속 생각해봐요. 얼어 죽어도 코. 코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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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뭘 맞아야.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나 웃기려고 한 거고. 얼어 죽어도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 제가 지금요? 네. 저 콘서트요. 역시. 저도 네. 공연이 너무 하고 싶어. 예. 네. 그래서 그 코가 뭐냐고요? 무슨 아니, 코예요? 팬분이 화살 코예요? 팬분이 네.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보시고. 아, 저는 공연을 빨리 하고 싶네요. 또 네. 정신이가 베이스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저 또 악기를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 많이는 못 쳤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악기를 그래도 손에 안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베이스도 또 팬 여러분께서 이제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악기가 있어요. 그때 근데 굉장히 좋은 악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져가야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기존에 쓰는 악기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라이브에서 굉장히 좀 많이는 못 썼었어요. 그 악기가 이제 제가 원래 평소에 쓰던 악기들이랑 좀 성향이 달라가지고 못 썼었는데 괜히 무조건 이거를 갖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악기로 이제 열심히 쳐서 다음에 투어하거나 이제 콘서트 하게 되면은 그 악기로도 아마 연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오빠들 나 오빠 처음 좋아했을 때 10살이었는데 지금 20살이에요. 와 그러고 보니까 우리 10년 됐어요. 에? 10년? 아 그쵸 우리 이제 10주년이죠. 10주년이 됐죠. 아니, 그 말도 못 전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군대 있는 동안 아, 이제 10주년이 돼서 그쵸. 감사 인사 정말 하고 싶었고 했는데 그 인사도 못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도 참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10년이라는 시간 함께 한 거니까 너무 보이스한테 감사하고 그 방금 말씀해 주신 팬분한테도 너무 고맙고 와 그래서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CN블루 10주년 축하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진짜. 이 모든 거는 뭐 오롯이 이제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음악, 멋진 활동으로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멤버 모두 다 군대를 전역했고 이렇게 긴 안녕을 할 일이 없죠 사실. 그래서 CN블루로서 이제 또 저희 개개인 모두가 이제 또 각자의 또 이제 맡은 임무를 잘 이제 해서 멋진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지났네요. 민혁 오빠 오토바이 소리 보고 싶어. 오빠 보고 싶어요. 제 잠깐만, 내가 진짜 근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10주년인데? 10주년인데? 나도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다. 그 있잖아요. 혹시 화면 우리 필터 해줄 수 있어요? 필터요? 필터 있나? 너무 색감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요새 오토바이 가능해요? 요새 무슨 오토바이 탔어요? 아니 뭐 맨날 타던 거 타죠. 그러니까 타던 거. 타던 거요? 네. 아 기대돼. 잠깐만, 아 너무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는 거라서. 네. 잘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잠깐만. 맞나? 예. 네. 어? 어디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원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고요. 아니 왜 맨날 이래놓고서? 아니 맨날 시키면서 진짜 화난 눈빛. 아니 맨날 시키면서 맨날 똑같은 반응 할 거면 왜 자꾸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를 보고 싶어서 그래. 진짜. 너의 이 그걸 한 다음에 뻘쭘해서 어쩔 줄 모를라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약간 그 상기된 너의 그 표정, 너의 그 목 울 때. 아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야, 솔직히 지금 안 웃어주면 다음에 절대 안 할 거예요. 빨리 웃어요.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잘했어. 좋아. 웃고 있어. 잘했다. 저 웃음은. 문자로 웃으면 괜찮아. 이게 비웃는 것도 뭐든 상관없고 키키키키만 보이면 어쨌든 나는 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케이 패스. 오케이 합격. 아 근데 합격. 이거 말고 내가 여러분 아, 오토바이 소리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하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갔어? 숨었는데. 얼마나 하소리 들었어 방금? 네. 아 정말 웃음 참느라 지금. 네. 아 하트가 부족해요. 아 근데 사랑받고 싶네요. 잠깐만 정신아. 네. 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군대 가서 네. 개인기 하나 안 해놨어요?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없어요. 아니 진짜 군대 가 있는 동안 개인기 하나 한번 이게 새로운 개인기 발명하셨다고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내가. 오 기대돼. 아니, 기대돼. 없냐고. 진짜 그런 거 팬분들한테 딱 처음 인사할 때 이런 거 준비했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 있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악기 연습을 했어요. 아 무슨 개인기 제가 그럼 그 전에 했던 제가 게임. 웃기려고 CM 블루를 하나요? 저는 연주하기 위해서 CM 블루를 하는 재미없다. 아 근데 혹시 있어요?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 개인기 나 있어서 얘기했죠 뭐예요. 개발했네. 아 이거 내 옆역 자리 있는 네. 동기가 네. 너무 잘하는 거야. 어. 그래서 배웠어요? 바로 배웠죠. 내가 진짜 성대모사 못하는데 네. 진짜 이건 배워야겠다. 어 근데 그 못하는 건 진짜 저도 알고 팬 여러분들도 알고 하는데 근데 정말 10년 만에 하나 더 생겼어. 근데 어때요? 정확하게 네. 10점 만점에 몇 점?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내 기준에 10점 만점에 6점 정도 돼. 와 6점이나 줘요? 와 되게 후하네. 내 유일무이한 네. 개인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값져요. 값진 정말 소중한 개인기예요. 그쵸. 그 이 오토바이 개인기도 12년 전에 한 거였는데 10년 동안 18살 때 한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그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0년 만에 네. 하나 또 생겼어요. 제 10주기 그 10년 주기가 있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걸 했었던 민혁이가 진짜 와 쟤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때도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벌 받기 싫으니까. 기억나요? 맞나요? 네, 아 진짜. 그래서 하나 획득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한번 봅시다. 오! 저 잠깐만. 저도 하나 있어요. 저도 하나 있어요. 나부터 할게요. 오케이 아 이게 교정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아 뭔지 좀 알려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채찍질하는 소리입니다. 채찍질? 채찍질하는 소리. 여러분, 저는 채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짜 눈물 났어. 와 진짜 맴짓이다. 아니 왜? 나 진짜로 오토바이로 내 개인이 처음 찾았단 말이야. 왜 나 울어? 10년 만에 내가 그때 군대에서 12년이라고. 아니 10년이라고 해. 10년 만에 군대 가서 와 내가 이제 앞으로 방통 가갖고 이걸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알아요? 네가 이제 제대해서 이제 혹시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걸 하잖아. 그 모습을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민혁이 나왔대서 민혁이 나왔던 예를 들어 민혁이가 비디오 스타에 나온대 딱 봤는데 네가 이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걸 보잖아? 나 눈물 흘릴 수도 있어. 약간 복합적인 감정이지. 근데 12년 만에 나온 건데. 아니 근데 아니면 사람들이 웃어줘야 될 텐데. 왜 짠하지? 근데 예. 솔직히 웃겨서 웃었잖아. 솔직히 웃기긴 해. 아 여기 다 터졌어 지금. 근데 나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렇어 나는. 이제 앞으로 혹시나 이 개인기를 하게 되면 12년 만에 개발을 했다. 아니 방금 얘기했고 오토바이 말고 이제 처음으로 개봉하는 거다. 네. 아니 그게 팩트거든요. 네. 전 팩트만 얘기합니다. 저는 거짓은 얘기 안 해요. 와 한 번 더 들려드릴까요? 할 수 있어요? 짠해. 진짜 짠해. 아니 근데 이거를 나를 편견을 갖고 보지 말라고. 솔직히 진짜 괜찮아요. 한 번 눈물 흘렸더니 두 번째는 진짜 재미없어. 근데 진짜 고생했다. 600일 동안. 야 고생했다. 전역을 축하한다. 아 이거 내 동기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에이 지금 시간이면 이제 핸드폰 냈죠. 그러니까요. 9시 핸드폰 갔거든. 미리 할걸. 와 거 봐요 이거 봐. 오! 아니 근데 잘하는데? 아 이런 반응. 와 짠해. 진지해서 더 웃겨. 괜찮으니까 그만. 네, 정신아 그래서 정신 씨는 뭐예요? 잠깐만. 네. 여기 하트가 지금 저희는 지금 650만에서 멈춰 있거든요. 1000만이 넘었어요? 우와. 미안. 다시 끼고 있어요. 1000만이 넘었네요. 채찍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트를 막 눌렀네. 야. 채찍질 덕분에 이제 1000만을 찍었으니까 정신이도 해줘요. 정신이도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이 채찍질 당할 것 같아서 저 못하겠어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진짜 없어요. 아 해줘. 아까 문득 딱 생각난 게 느껴지는데. 아, 진짜 없어요. 아 설마 지금 내 채찍질에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기준 것도 있는데. 아 그럼 오케이. 그럼 네. 그럼 인정. 네. 근데 뭐 해도 그냥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아무튼 그쵸 오빠 군대에서 이거 연습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요. 크크크. 근데 군대에서 이러고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건졌어요. 아. 하나 건진 게 어디예요? 개인기 하나 건져왔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인정합니다. 제 1승일 때 이제 두 가지의 개인기가 생겼습니다. 오토바이와 채찍질. 대단합니다. 진짜 와. 아무튼 민혁 씨 어떠세요?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랑 이제 V앱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댓글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우세요? 아 덥죠. 네 더울 것 같아요. 저도 더운데요 뭐. 근데 진짜 그만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네. 근데 민혁이가 이렇게 자기가 먼저 개인기를 하겠다 이랬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는데. 저 평생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 지금 이 텐션 있잖아요. 아마 앞으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못 보실 수도 있고 굉장히. 근데 저는 진짜로 이 개인기 12년 만에 나온 이 개인기를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개인기 얘기만 하고. 아 맞다. 네. 아까 베이스 연습 열심히 했다 했잖아요. 네. 저도 막 공연 영상 엄청 많이 찾아보고. 아 그렇죠. 막. 아
앞으로 어떻게 공연을 할까 막 떨리기도 하고 아 걱정도 되고 아 진짜 빨리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요. 지금도 공연 너무 하고 싶어 빨리. 아 지금 위에 쿵쿵쿵 무슨 소리냐고 그러셨는데 아, 혹시 굉장히 크게 들리시나요? 지금 아마 위에서 지금 드럼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드럼 녹음하고 있어갖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이렇게 오디오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녹음을 제가 멈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 뭐 하고 싶은 머리색 있어요, 정신 씨? 머리색이요? 그동안 계속 검은색이었어요. 아,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블랙 머리 하고 싶어요. 사실 뭐 탈색은 그때 사실 이제 가장 최근 앨범이죠. 헷갈리게 앨범 이후로는 이제 앞으로 그런 탈색은 안 하기로 제가 마음을 근데 먹었어요. 정신 씨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저도 군인으로 있으면서 머리가 네. 계속 짧았잖아요. 네. 짧은 머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 어울리세요. 아 항상. 네. 근데 좀, 그러니까 막 엄청 짧은 머리 말고 네. 조금 짧은 머리를 해볼까 이 생각은 했었어요. 민혁 씨도 약간 그 헤어스타일이 좀 변화가 많이 없는 편. 그렇죠. 네. 이시잖아. 네. 그렇잖아. 그렇지. 와 진짜 군대에서 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죠. 별의별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군대에서 꼭 아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얼른 빨리 나가서 이거 하고 싶다. 뭐 있어요? 그게 공연이었어요. 저. 공연이 제일 고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또 지금도 또 이제 민혁 씨도 저도 지금 이제 악기를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얼른 빨리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제 뭐 세계적으로 또 문제인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캔슬이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저도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계속 문자 오잖아요. 네. 여러분 단체 활동 이런 거 좀만 줄이시고 네 단체 활동 줄이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네. 또 웬만하면 또 이제 그 KF94 이제 그 요즘 오브제도 실행하고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 어쨌든 이게 하루 빨리 끝나야 네 여러분들이랑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빨리 오는 거니까 그렇죠 최대한 이제 잘 건강하게 모두가 네네. 이게 빨리 끝나야 그만큼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모두 조금만 건강합시다. 네 일단 사실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저희야 뭐 언제든지 이제 이런 안 좋은 이제 사태가 얼른 좀 마무리가 돼야 저희도 마음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우리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뭐 V앱 또는 이제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 이런 거는 좀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진 다음에 저희가 얼른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특별히 또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뭐 사실 저희가 오래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스태프분들도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이렇게 또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저희도 또 제가 오늘 그 인스타 라이브 알려드릴게요. 네, 인스타 라이브나 이제 SNS로 여러분들께 인사 많이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진짜로 2018년 7월 31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저희를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것처럼 저도 그동안의 기다림에 보답을 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인사를 또 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 꼭 정말 하고 싶었고 빨리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네. 하루빨리 공연을 통해서도 다른 어떠한 루트로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각자 위치에서 또 열심히 살다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약간 TMI이긴 한데요. 약간 뭐 약간 그 저희가 또
민혁이랑 저랑 이제 군생활을 똑같은 날짜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둘이 같이 하는 이제 팬미팅을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굉장히 준비하게 말하는데 뭐 시국이 이런 시국이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사실 저희가 더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좋은 기회가 빨리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을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단체 이제 행동을 조금은 이제 줄여주시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듣고 숙지하시고 예방하실 수 있도록 손도 잘 씻으시고, 네. 민혁 씨도 손 잘 씻으시고. 네. 뭐 어떻게 사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1시간 15분이죠. 1시간 20분째인데 뭐 한 15분 떠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약간 컴다운 된 것 같지 않아요? 아, 지금 좀 누르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올라와서. 아, 사실 저도 아까 너무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와가지고 한번 눈물 쏙 빼니까. 네. 약간 그런데 저는 너무 반갑고 이래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에. 다른 데서 터져가갖고 채찍질에 눈물이 날 줄은 몰랐어요. 아, 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브이라이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긴 시간 20개월 이제 600일 정도 이렇게 저희 군 생활을 고무신 이렇게 실었다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꽃신 신겨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고 군 생활하면서 굉장히 기다려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런 순간이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이제 앞으로 뭐 SNS라든지 많이 사진도 많이 올려주실 거죠, 민혁 씨? 네, 많이 올리고 저희 근황 많이 이렇게 올려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저녁 축하한다고 다들 네. 이렇게 인사해 주네요.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또 게다가 또 우리 민혁 씨랑 저는 이제 딱 올해 2020년 딱 서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른이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이 서른 나이에 걸맞는 네. 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멋있게 서고 싶습니다. 오늘 브이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두서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시청해주신 우리 또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보이스 팬 여러분들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꽃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저희가 꽃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받으세요. 네. 채찍도 받으세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네. 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전진주 충성.